왜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야지. 해킹 들어왔어. 아,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죠? 자식, 스캔, 이제 그 저기 스캔 프로그램 돌리니까 이제 이것들 해킹을 안 들어오네. 금방까지 해킹 막 신나게 막내 스마트폰을 막 유린하고 갔어, 막. 아, 지금. 아까 막판에 뭐 이상한 거 떴죠? 해킹 들어온 거야. 자, 지금 내가 오늘 2023년 7월 8일 기점으로 지금 올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박 내고 싶죠? 근데 안전한 회사 내고 싶죠? 다들 그럴 거야. 안전하면서 대박 내고 싶게 이게 고 리스크예요. 1000% 이상 이게 목적으로 하면 고 리스크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장기 투자 좀 하셔야 돼. 내가 봤을 땐 장기 투자 해야 돼 나중에. 근데 장기 투자 잘못했다 어떻게 해요? 전 재산 다 날라가. 그거 가르치려고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이게 뭐 약간 장기 투자에도 이 회사는 될것 같다. 모범적인 회사를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좀. 이게 욕을 겁나게 많이 먹은 회사야. 이 회사를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괜찮아. 근데 어떻게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소위 1000% 날수 있어. 날수 있어요. 날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다가 배당금도 어떻게 짱짱하게 여러분들한테 이것 좀 지금 다들 근질근질이야. 어떻게 뭐가 1000%짜리 먹으려고. 이 회사 어떻게 나중에 좀 기다리면 한 10년 정도 기다리면 1000% 날수 있는 회사예요. 꿈에 그리던 그1000%. 한 10년 정도 이상 10년 정도 기다리면 1000% 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서도 안전해. 망할 이유가 없어. 네, 오늘 한번 그 종목을 하나 설명을 드릴까요? 오늘 내가 장에 살았으면 내가 10만 원씩 살라겠어. 새로운 종목인가? 아니, 기존에 있던 종목. 자, 제가 여기 포트폴리오에 58개의 종목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날짜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 오늘 이거 추가적으로 살라겠는데,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이게 차트나 이런 걸 트래픽 분석을 해봤어. 여기 뭐 현장을 안 가보고 뭔 회사인지 잘 몰라. 그냥 지주회사 어떻게 우선주라는 거 말고 있어요. 자, 종목명 뭐야? 한화삼우비. 어? 이 회사 그 10% 먹을 수 있는 도산시키기 힘들 거야. 오늘 한화삼우비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자, 한화 지주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몇 개의 우선주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삼우비. 이게 첼사 이유는 간단해. 첼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당률이 높아요. 지금 배당률이 한 5. 몇 프로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 보유했냐고요? 제가 여기 저기 지수 계좌밖에 없어. 여러분들한테 줄수 있는 제 선물이라고 이건 생각을 해요. 이게 작은 종목들은 많이 못 들어가. 근데 이 종목은 어떻게 돼요? 원체 지금 이게 큰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장기 보유하기를 권유해 드려요. 한 10년 이상은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자, 한화 삼우비. 이게 한화 우선주인데 삼우비예요. 그왜왜 우선주가 이유는 간단해. 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당금을 많이 줘. 왜 장훈 씨는 안 사면서 우리 보고 사려고요? 사지 마. 사지 마. 사지 마. 사지 마. 사지 마. 그냥.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굉장히 너무 싸도 너무 싸. 주식시장에 비정상적인 현상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 어떻게 너무 싸서 비정상적이야. 이 종목이 한화 삼호. 한화 어떻게 자 저기 한화에 어떻게 지주회사에 어떻게 우선주야. 자, 제가 보유하는 물량이 지금 한쪽에 여기 있네. 있죠? 여기 보이시죠? 14,000원에 제가 매입을 했어요, 매입가가. 한 주당 14,900원. 평균 매입가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 종가가 15,390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4주 지금 갖고 있어요. 얼마 안 돼. 그래봤자 얼마예요, 지금? 수익률 뭐 거의 없어. 3%야. 뭐 개찐 똑찐이야. 뭐 수익 낸 것도 없어요, 그냥.
20만 원에 사서 지금 21만 원이에요. 20만 원 돈 지금 매입을 했어요. 내일 10만 원치 더 편입을 할까 해요. 아니, 이 떨어지는 거를 한다면 이거는 플러스가 낫잖아요. 원체 싸기 때문에 이게 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원체 싸기 때문에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제가 매입한 금액이 어떻게 14,900원. 14,900원에 어떻게 돼? 14,910원에 매입했어요. 여기서 더 떨어질 것들 저기 바랬는데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들 것 같아. 그럼 끊고 할까요?